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통합의 정치, 협치, 이제 좀 정치가 이 국난 상황에서 좀 안정화되겠다. 국민들이 기대를 한 면도 있을 겁니다. 결과는 검사 정권입니다. 결과는 특정 지역 편중 인사입니다. 지금 거의 20명 가까이 장관 임명하고 수석 임명했는데 호남 출신 딱 한 명입니다. 그것도 차관입니다. 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분이 딱 강남에 살고 있는 장관들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 집 없는 서민, 강남에 못 들어간 국민들 정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외로움 달래는 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 자체가 독불입니다. 협치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협치 이야기하면서 저녁에는 할테면 해봐라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고 있어요. 법무장관. 예. 어제 망월동 5.18 묘지 갔다 왔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기념식 참석 처음이죠? 대학 때. 대학 때가 언제입니까? 93년입니다. 예, 93년.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이제 처음 망월동에 가보셨어요. 감회가 어땠습니까? 감회가 깊었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잘 가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5.18 기념식 참석한 거 잘했습니다. 광주 희생자 유가족들, 광주 시민들이 의연하게 받아들였고 또 정중하게 포용했습니다. 아주 잘 된 겁니다. 자, 법무부 장관한테 묻습니다. 5.18이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공직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에 아니 그렇게 저 머리 좋게 유명하신 분이 왜 자꾸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돌려 이야기하지 마세요. 5.18이 폭동이라고 한 번 더라 반복적으로 국민에다 대고 마이크에 대고 언론에다 대고 폭동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그 사람이 공직 후보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괄적으로 저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만한 주제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북한군 개입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이뤄진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지금 임명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뭘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하고 협의해 보겠습니까? 제가 취임이 이틀째이기 때문에요. 아직 많은 것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같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인사 문제입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어긋장을 놓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한테 상처를 후회하는 짓을 한 사람들을 그대로 용납하면서 무슨 뭐 새로운 시대고 협치입니까? 좀 분명하게 얘기해보세요. 원희룡 장관 여기 와 있어요 없어요? 민주화 운동했죠?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광주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예, 원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5.18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그 당 안에서 또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원희룡 장관 심정은 어땠습니까? 당에서도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